저는 K문화가 글로벌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K브랜드 문화축제는 한국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축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은 행사를 빛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4시 30분부터는 2부 K브랜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2부에서도 다양한 네, 먼저 세종대왕 납시호 참여하신 참가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종대왕 납시호 그리고 한복 패션쇼 참여하신 모델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단체 사진은 맨 마지막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종대왕 납시호 그리고 한복 패션쇼 참여하신 분들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 옆으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계단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분들은 옆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무대로는 키즈 모델들 모시겠습니다. 키즈 모델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 모델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있습니다. YTN 패밀리 이진아 이사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한 번만 더 촬영하겠습니다. 이사님 올라와 주세요. 이사님, 이진아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경대학교 K-POP학과 학생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대경대학교 K-POP학과 학생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다면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대경대학교 학생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부 K-브랜드 문화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 끝까지 마무리 아름답게 합니다.